말씀드립니다. 지금 트롯 열차가 선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오니 금요일 오후를 트롯 에너지로 꽉 채우고 싶은 분들은 주저 말고 속히 탑승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The Trot Train number 103.5 departing for 신나요 right now. 모두 탑승하셨나요? 그럼 우리 열차 출발합니다. 뿌뿌. 저기 매력 철철 넘치는 승객분,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네네네, 윤 차장에게 뭐든 물어보세요. 오늘이란 역에서 내일이란 역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열차는 무슨 열차냐고요? 아, 좋은 질문 아주 감사합니다. 자, 그 열차는요, 바로 나태주의 인생열차! 예. 오늘이란 역에서 내일이란 역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열차, 맞습니다. 나태주의 인생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갑니다. 달려. 안녕하십니까. 윤수연의 천태만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의 나태주의 열차는요, 윤수연의 천태만상과 함께합니다. 인생이란 열차는 멈출 수가 없는 열차, 앞으로만 달려가는 열차. 기쁠 때도 달리고 슬플 때도 달리고 힘들 때도 앞으로만 가는 열차. 태어나면 타는 열차, 얄미운 열차, 쉬지 않고 달리는 열차. 중간에 내리고 싶어 내 마음대로 못 내리는 열차. 아하, 한 번 뿐인 내 인생, 두 번도 세 번도 없는 인생, 브레이크 없는 열차를 타고 오늘이란 역에서 내일이란 역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열차. 좋아 인생열차. 달려 오빠. 인생이란 열차, 앞으로만 가는 열차, 거꾸로는 못 가는 열차. 너와 나의 종착역은 서로 다르지. 짧은 역도 있고 긴 역도 있지. 태어나면 타는 열차, 얄미운 열차, 쉬지 않고 달리는 열차. 중간에 내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못 내리는 열차. 아하, 한 번뿐인 내 인생, 두 번도 세 번도 없는 인생, 브레이크 없는 열차를 타고 오늘이란 역에서 내일이란 역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열차.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열차. 기가 막힙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야, 이 트롯 열차
탑승하자마자 인생 열차 태워주신 오늘의 아주 귀한 손님 나태주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아주 그냥 인생 열차 아우. 정말 좋습니다. 이거 강렬하게 라이브로 네. 등장해 주셨어요. 일단 좀 숨 좀 고르시고 네네네. 물도 좀 한 입 하시면서 네네. 저도 같이 달려가지고요. 저도 숨이 차네요. 너무나 신납니다. 예, 윤수연의 이 천태만상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네. 가족 여러분들께 여기 요 카메라 보시면서 네네. 인사 좀 부탁드려요.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어디서든지 저의 스타일대로 가지가지 여러가지 발차기를 보여주는 여러분의 활력남 태권 트롯맨 나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나태주씨 기가 막힙니다. 저는 사실 또 네. 매번 그 뭐 광고 네네네네. 때문에 아주 계속 듣고 있어요. 너무나 친근하고 또 이 인생 열차로 이제 소개를 처음으로 이제 해주셨는데 네. 좋은 노래인 거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만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앞에서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더욱 네. 아주 신나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행사장이나 네. 무대에서 가끔씩 뵀었는데 맞아요. 길게 저희가 이렇게 대화는 못했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대화다운 대화를 함께 하면서 좋아요, 좋아요. 인사드릴까 해요. 네네. 지금 딱 오시자마자 네. 1914님께서 이래야 되는데 태주만 보여. 박유경님께서 섹시하고 귀여운 재간둥이 기쁘다 태주님 오셨네. 아우, 잘 오셨습니다. 또 신기숙님께서 좋다 인생열차 최고여라. 이야. 또 김기정님께서도 태주님 공복이신데 텐션 너무 좋으시네요. 어이구. 역시 태권맨 공복이세요. 공복 어떻게 하셨지? 공복 사실 제가 오늘 피검사 때문에 지금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왜요? 오늘 피검사 무슨 일이에요? 오늘 피검사 원래 주기적으로 피검사 합니다. 아 그게 하필 오늘이었군요. 피검사를 매번 하세요? 네, 한 6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요. 아~ 네, 그래서 건강관리를 생각해서 그렇군요. 네. 피관리하면 검사하면 좀 좋나요? 검사하면 뭐 간 기능이라든지 뭐 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군요. 건강 잘 결과가 잘 나왔으면 하는 네네.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공복이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원래 공복일 때 뛰어줘야 더 빠르게 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재양님께서 오 신나 이렇게 신나게 인생열차 출발한다는 기분이 좋아요. 어허. 그리고 김현정님께서도 네. 나태주님 미모에 사무실이 빛이 나는 것 같다고. 오늘도 라디오라서 네. 생얼로 왔는데 빛이 나시네요. 그래도 생얼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네. 생얼 궁금하신 분들은 고릴라 앱 통해서 보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불 끄고 일해야겠다고 너무 빛이 나서. 빛이 나서. 전영희님께서는 네. 경사 났다 경사 났어 눈호강 귀호강 잔치로구나. 야! 오늘 진짜 잔치예요. 네. 근데 이 노래 이렇게 들으니까 네네. 나태주 씨 트론 열차 인생 열차 좀 결이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가사대로 같아요. 올라타면요 중간에 내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내려요. 그렇죠? 네. 공간 얘기 다 해주셔야 네. 하차가 가능하다는 거. 네네. 남진 선생님 또 뭐 박현빈 오빠 뭐 윙크 언니들에 이어서 네 번째 귀한 손님 바로 나태주 씨 모셨어요. 감사합니다. 기분 좀 어떠세요? 저도 너무 반갑고요. 아니 사실 뭐 앞전에 뭐 대선배님까지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번째로 제가 나와도 될지 부담이 너무 많이 됐었는데 아니 와 보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이곳이. 네, 감사해요. 그리고 라디오 나와가지고 인생 열차 부르는데 네.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같이 달렸죠. 네. MC 된 목소로서 열심히 같이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새 노래 또 발표하셔가지고 이전에 네. 제가 한번 듣기도 했었어요. 네네네네. 요거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맞아요. 이 집이고요. 제목은 살까요입니다. 살까요. 라틴 계열의 이제 노래를 이번에 이제 이 집에서 인사를 드렸고 예. 또 이 곡의 작곡을 담당하신 우리 주강민 그리고 영탁 형님이 또 작곡 작사를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이번에 또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었습니다. 약간 이 몽환적인 느낌도 싹 들면서요. 맞아요. 그리고 좀 절제되고 섹시한 저의 모습을 이 집 이 살까요에서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그럼 이 살까요에도 혹시 퍼포먼스가 살짝 들어가나요?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발로 거나요? 근데, 살자고? 근데 어떻게 많은 하나요? 분들이 사실 예. 좀 이렇게 과격한 퍼포먼스를 원하시는데 이번 노래는 조금 절제시켰어요. 외국 팝송 가수 이제 마이클 잭슨처럼 잭슨 오빠처럼 조금 절제된 움직임을 약간 하체 골반 좀 팍팍 예, 튕기고. 맞아요. 그렇군요. 네.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영탁 씨가 직접 또 참여를 했고요. 네네네. 저희가 전복 먹으러 갈래 신곡도 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영탁 씨가. 네, 거기에 제가 뮤직비디오도 같이 함께 출연을 했었죠. 예. 비록 뭐 0.5초 나왔지만 그래도 함께. 0.5초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맞아요. 얼마나
0.01초도 지금 그러니까요. 저거지. 항상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요? 네. 뮤직비디오의 그 짧은 순간에 딱 뭐라 그 시강이라고 할까요? 네네. 시강. 네. 시강되는 그런 부분을 맡고 계시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전복 먹으러 갈래 신곡이랑 네. 약간 좀 이 저거 되는 거 아니에요? 겹치는 거 아니냐? 네, 겹치거나 사실... 뭐 약간 경쟁이라고 할까요? 라이벌? 그것 때문에 왜냐면 또 나오는 시기가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영탁이 형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어쨌든 내가 같이 작업한 노래니까 네. 우리 둘은 싸우지 않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우리가 시기를 조금 이렇게 밀어서 나눠서 따로따로 놓자라고 이렇게 영탁이 형님이 탁월한 선택을 해주셨어요. 아, 날짜를 그래서 조정을 했군요. 네, 조정을 해서 이제 저는 이후에 나왔고 2월 28일 날 나왔고. 아, 사전 영탁... 조정이 있었군요. 네, 그런 네, 게 네. 있군요. 서로 타협하는 분위기네요. 그럼. 서로 민민해야 되니까요. 좋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도 영탁 씨는 뭐 자기 노래 또니까 네. 자기 노래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작권 관련해서는 누가 먼저 나가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까요? 네. 이 노래 가장 좋아하는 노랫말이나 뭐 그런 부분 있을까요?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실 부분. 사실 이 노래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첫 소절이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보고 싶네요. 많이 보고 싶은가 봐요, 누가. 이게 이제 팬들을 향해서 제가 그 마음을 담아서 좀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냥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또 열 번이고 이렇게 자꾸 보고 싶어진다. 또 사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많이 못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힘들죠. 볼 수가 그런 없죠. 생각에 이 소절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요전에 들었을 때 네네. 상당히 섹시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네네네. 자, 이거 따끈한 새 노래예요. 네. 나태주 씨의 살까요? 그 부분 그럼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한 번, 두 번. 아, 약간 애처로 마음을 한 담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보고 싶네요. 이것도 있나요? 이건 노래? 지금 제가 추가한 겁니다. 들어가도 될 뻔하다. 네. 너무 잘 떨어지네요. 아, 저희가요 요 한 소절은 좀 아쉬우니까 네. 완곡으로 이 노래 들어보시면서 네. 이 우리 천태만상 가족분들은 이 노래에 좀 어떤 부분이 귀에 싹 들어오는지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도 보내주십시오. 네. 또 나태주 씨에게 하고 싶은 질문도 아주 환영입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김기정님께서도 지금 나태주님 살까요 들려달라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좀 난리십니다. 바로 왕국으로 띄워드릴게요. 나태주의 살까요? 고맙습니다. 아주 힙하다고 표현할까요? 힙해요, 힙해요. 제대로 진짜 느낌이 확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진짜요? 이거 그런... 진짜 새 노래 이거 대박 나라고 주변 동료들도 엄청 응원해 줄 것 같아요. 응원도 많이 해줬고 뭐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저희도 또 네. 숟가락을 얹어보자면 이제 신곡을 딱 얼마 전에 또 내드려 보기도 했고 지금도 듣는데 좋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김윤주님께서 첫 소절 듣자마자 귀에 팍 꽂힘 너무 좋아요. 윤선영님 힘든 세상 잘생긴 태지 오빠 노래 들으면서 살까요? 이분은 또 직접 장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또 장호직님께서는 진짜 태주님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찰떡 노래죠. 네. 맞아요. 또 송지영님도 소개해 주세요. 귀여운 우리 태주님 추가해도 좋네요. 좋지요. 좋네요. 또 한정숙님께서도 네. 퍼포먼스와 함께 보고 싶네요. 완전 기대 중입니다. 저도요. 궁금해요. 또. 맞아요. 저도 빨리 움직이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또 이후에 또 많은 네. 무대들에서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김미성님 노래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요.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이런 이렇게 좀 촉촉하게 부를 수 있는 어떤 감정을 네. 갖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좀 달달하고 애정이 많이 들어간 노래는 네. 진짜 좀 저를 사랑해주는 우리 태주 날개를 좀
어 그렇군요. 좋아요. 너무 주접일 수도 아니, 있는데요. 아니 좋아 좋아 최고지. 저는 진짜니까요. 맞아요. 그럼요. 예. 어 날개를 달아주는 맞아요, 그 태주 날개님 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부르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럼 나태주 씨 네. 여자 가수랑 듀엣곡은 불러본 적 있나요? 여자 가수랑 같은데? 아니요 여자 가수랑 듀엣곡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 네. 그러셨구나. 네. 만약에 저 윤수연과 뭔가 듀엣곡을 부른다면 어떤 노래 좀 불러보고 싶으세요? 사실 뭐 잠깐 초음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잘 어울릴 것 같고 같이 해도 아니면 같이 퍼포먼스로 느껴서 제가 왜냐면 사실 네. 누나가 너무 흥이 좋으시니까 네. 저는 또 앞전에 인생열차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셨으니까 전 천태만상 같이 한번 부르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 좀 가르쳐 주세요. 태권도 이렇게 해서. 아, 물론이죠. 저는 공중제비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 하고 싶으세요? 이런 것도 액티브하게 한번 해보고 싶기도 진짜요? 해요. 안 돼요. 고맙습니다. 4105님께서 네. 태주 씨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 코로나로 왜요? 힘든 시기에 나타나줘서요. 와. 더 높이 높이 비상하시길 평생 응원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태주 날개님이신가 봐요. 또 야, 진짜로. 그리고 곽세윤님께서 네 태주님 태주님한테 태권도 연기 가수 중에서 제일 쉬운 것과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예요? 뭐? 아이고 제일 쉬운 거요? 태권도 연기 가수 제일 쉬운 거는 그래도 태권도 사실 이것도 어려운데 이 셋 중에 뽑자면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는 가수 네, 가수인 것 같아요. 아직 물론 뭐 노래는 많이 해봤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 노래로 많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분들한테 좀 행복 힘을 드릴까라는 고민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다 어렵죠. 네. 태권 제가 이제 무대에서 뵐 때 네네네. 노래를 부르시면서 네. 막 이제 태권도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저는 이제 가수된 입장이다 보니 네. 괜찮으실까? 노래할 때 얼마나 신경 쓰이시겠어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흔들릴까, 뭐 음정이 흔들릴까, 또 괜찮을까 막 사실 염려하는 마음도 있을 텐데 네네. 그걸 이렇게 함께 퍼포먼스랑 보여주시는다는 게 네. 정말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대단하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또 김기정님이 또 김기정 아이고 오늘 피 검사 끝나고 첫 식사는 뭐 드실 거예요? 오늘은 좀 고기 먹으려고 합니다. 고기 좀 구워 먹으려고요. 고기 무슨 고기? 집에서 전 삼겹살 좀 좋아하거든요. 아, 네. 돼지고기 쪽으로. 돼지고기 좋아해요. 네. 그래서 오늘 김치에다가 맛있게 싸 먹어야죠. 오늘 그래 피 검사해서 그런지 네. 좀 야위신 느낌이에요. 좀 야였어요 사실. 하루에 좀 끼니를 이렇게 보통 이제 잘 안 거늘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부터 막 꼬르륵꼬르륵 거리는데 아우, 매니저님도 저 때문에 점심을 같이 못 먹었거든요. 먹으라 그랬는데도. 아 근데 좀 야위니까 또 다른 또 이 노래 살까요랑 좀 어울리는 언니죠, 느낌이 그쵸? 나요. 아우, 이대로 가자고요. 이대로 가야 될까? 유지할게요. 이대로 유지하시는 네네네. 것도. 또 장호진님께서 네. 다음에는 태준님이 작사 작곡하신 노래 기대하고 싶어요. 혹시 뭐 좀 이런 것도 관심 있으세요? 작사 작곡? 네. 사실 작사 작곡 좀 어려운 부분 아닐까요? 제가 그쵸. 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않지만. 물론 관심은 있어요. 예, 관심은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좋아했었어요. 노래 조금 바꿔서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사를 잘 못 외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예. 가사를 저식대로 그냥 바꿔서 불러버려요. 예. 원치 않는데도 바꿀 때도 있어요. 맞아요. 무대 위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듣는 분들께서 굉장히 자연스럽다. 가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작사 작곡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예. 그렇다면 작사에 재능이 있으신 거예요. 개사 쉽지가 않거든요. 예, 막 이렇게 좀 어버버 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렇게 자연스럽다면 나중에 네. 작사 나태주 작사로 된 곡도 작사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궁금한 거 또 네. 같이 또 물어봐 주셨어요. 네. 김미성님께서 예명을 누가 지어주세요? 그리고 시인 나태주님 만나보셨어요? 예명이에요? 아니에요. 저 본명이에요. 본명이에요? 나태주 본명입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시인 나태주님 작년에 만나고 왔어요. 정말요? 네, 어떤 작년에. 대화를 나눴나요? 그냥 이 세상에 나태주가 두 명이다. 너와 나. 근데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 예쁘게 시들지 않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시인님께서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좀 남다르시네요. 표현이 네, 시들지 않는다. 굉장히 운율적이시고 네. 운율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맞아요. 맞아요. 시들지 않는다라는 네. 표현을 쓰신다는 게 끝까지 살아남자고요. 네네 그럼요.
가야죠, 가야죠. 참 감사합니다. 시예요, 뭐 태주가 태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태주님, 우리 아들 꿈이 태권도 관장님이었는데 이제 네. 나 태주님처럼 되는 게 꿈이 되었어요. 노래도 잘하시고 태권도도 잘해서 제일 멋지대요. 화이팅입니다. 대박 나실 거예요라고. 감사합니다. 4461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야, 우리 아드님. 예, 좀 한마디 해주세요. 아드님, 우리 또. 4461 아드님 엄마 말씀 잘 듣고 예. 태주처럼 되고 싶은 게 꿈 고등학생까지 그 꿈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응원할게요. 아니 저 좀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태권도를 하면서 네. 항상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현이 된 거고요. 네. 참 대단합니다. 네. 박민경님께서도 선남 선녀 하이텐션 두 분이서 콜라보로 꼭 노래 작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런 날이 올 수만 있다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 파이팅 넘치는 곡으로 네. 여기 태권도 보여주시면 네네네. 전 뒤에서 뭐 레슬링이라도 이렇게 뭐라 뒤에서 뭐라도 하는 걸로 이렇게 퓨전으로다가 결이 비슷한 퍼포먼스로 네. 김선영님께서 윤 차장이랑 듀엣 어때요? 아, 전 좋죠. 아 진짜? 그럼요. 약간 그리고 약간 막 뭔가 파워풀한 노래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에너지 넘치는 붕붕 빠, 네. 붕붕 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좋죠. 2973님께서 태주님은 목소리가 이미 시입니다. 아이고. 우리 팬분들도 진짜 멋진 말 또. 좋죠. 진짜 근데 목소리도 저는 광고를 통해서 또 네. 많이 또 듣고 그래서 이 시원시원한 음색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화끈하기도 하면서 네. 막 우라통이 막 탁 사라지는 듯한 그런 기분. 파리호님께서 네. 빨리빨리 태주 씨 노래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이분 급하대요. 지금 아주 급합니다. 지금 띄워드릴게요. 그럼 맞아요, 맞아요. 가슴이 부르는 노래. 자, 네. 1부 끝곡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떤 곡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9월 네. 15일 날 1집으로 인사드렸던 노래인데요. 네. 가슴이 부르는 노래. 그냥 저희 팬들을 향해서 진짜 너무 착하고 우리 진짜 밝은 우리 팬들을 위해서 그냥 끝까지 나는 여러분들만 보면서 노래하면서 살래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담은 노래입니다. 아 좋네요. 예, 이 노래 가슴이 부르는 노래 나태주 씨 노래 듣겠습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잠시 정차했던 트롯 열차 천태만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잠시 후 특급 손님 나태주님의 라이브 공연이 있을 예정이오니 화장실 가셨던 분들은 잽싸게 자리에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들 착석하셨나요? 그럼 우리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뿌뿌! 자, 1부에서는요 인생 열차로 분위기를 확 띄워주셨는데 네. 자, 2부에서는요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유진아 선배님의 미운산에 들려드릴 겁니다. 이 노래 라이브로 준비해 오신 이유가? 이 노래 제가 사실 행사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르고 예.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잘하고 열심히 하고 멋진 사내가 되기 위해서 또 미운 사내가 되기 위해서 오늘 2부에 라이브 곡으로 오늘 들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라이브 뭐 중간에 뭐 도와드릴 건 없나요? 아니요. 저 혼자 쭉 가면 됩니다. 그래, 그러시면 네, 되겠어요? 편하게 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자, 윤수연의 천태만상 가족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코앞 콘서트 아니겠습니까? 볼륨 살짝 올려주시고요. 또 혹시라도 노래 따라 부르실 분들은 미리 이거 이 가사 이렇게 찾아주세요. 검색하면 이거 바로 나오잖아요. 응? 딱 보시면서 즐길 준비 되셨지요? 자, 우리 나태주 씨
라이브 준비되셨지요? 됐습니다. 나태주 씨의 무대입니다. 미운산에. 가슴에 다 돌을 던진 사내야 떠나버린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 활짝 핀 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요즘 우울해졌네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 미운 사내 미운 사내 희알미운 사내 가슴에다 돌을 던진 사내야 떠나버린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을 왜 했나 활짝 핀 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요즘 우울해졌네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 미운 사내 미운 사내 희알미운 사내야 미운 산에 희알미운 산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나태주 씨의 라이브 미운 사내였습니다. 네. 아, 아주 그냥 찰지게 이렇게 미운 사내를 표현해 주셨어요. 아니, 박근혜. 리액션이 너무 좋으시네요. 아, 그래요? 괜찮았어요? 아니,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주 네. 리액션을 잘해 주셨어요. 네네. 박가연님께서 돌을 너무 냅다 던지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치, 퐁당 던져야 되는데 너무 세게 냅다 던지셨어요. 이분께 돈가스 세트 드리겠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좀 돌을 던진다고 해갖고 투수를 좀 해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박가연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맛있게 돈가스 세트 드세요. 네. 자, 또 2973님께서는요. 태준님은 저희에겐 너무 이쁜 사내입니다. 와우. 선물 직접 또 나태주님께서 저희가 또 예, 이쁜 사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퍼펙트 미스트 선물 드리겠습니다. 근데 광고 듣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근화님께서 흥 많은 두 분 만나니 스튜디오가 콘서트장 같이 뜨겁다 뜨거워라고. 아유, 저 잠바 벗었어요. 예, 네,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또 오정호님께서 네, 눈에 던지셨어요. 팬 더 되실 듯. 팬 더 되실 듯. 네, 팬 더 되실 듯. 아까 던졌는데 또 이렇게 제가 눈에 또 맞는. 눈으로 받아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2973님께서
최고입니다. 태준님 라이브 나른한 오후 신이 나네요. 아, 진짜 신나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 기운이 좋으시다. 진짜요? 네. 아 저 밝고 경쾌하시고 저도 날라차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야. 요거 더 신나시라고요 저희가 미스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이재영님께서 모든 노래를 나태주화 시키는 태준님의 능력 정말 놀랍습니다. 아, 맞아요. 나태주화 정말 태주한다라고 할까요? 아,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진짜 자신의 스타일이 확실히 있다는 거고 야. 뭔가 이 시원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아르기도 하면서 네네. 경쾌하기도 하면서 야. 그런 느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영님께서 제 가슴에도 이따시만한 돌을 던져놓고 헤어나지 못하는 날개예요. 아이고 큰 돌을 던졌어요 제가. 태주 날개님께서 또 맞아요. 다 이 9954님께서는요 순진한 내 마음에 돌을 던진 태주님 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진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태주 씨가 사실 또 이런저런 프로그램 많이 출연하시는데 네. 주로 어떤 질문 많이 받는지도 궁금해요. 뭐 태권도 얘기도 있고 네. 뭐 연애 얘기도 있고 뭐 연기 얘기도 있고 사실 그전에는 태권도 이야기 많이 얘기 드렸었고 뭐 연기 얘기도 많이 드렸었고 최근에 방송에 나갔을 때는 연애 얘기 이제 궁금해요. 했었고. 또 너무나 이 돌을 맞으신 네. 이 태주 천사 이 날개님들께서 연애 얘기도 궁금한데 한 번 더 해주세요. 사실 미스터트롯 이후에 뭐 연애는 지금 못하고 있고요. 미스터트롯 이후에? 네. 개인적으로 연애는 절대 못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저희 날개들과 함께 어머나 웬일이니. 짜증이 팍 나네요. 진짜 이런 얘기야. 그래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날개님들. 예예예. 예. 그렇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미스터트롯 당시에는? 그 전 이제 딱 나가기 직전에 헤어졌죠. 아 이런 네. 미운 사내네 이거. 맞아요. 아닙니다. 네. 당했어요. 아름다운 사랑이 네. 잘 마무리되었고 맞아요. 이제 앞으로는 태주 날개님들과 함께 그럼요 그럼요 좋은 말씀 감사해요. 네. 이 천태만상에서는요 네. 하지만 나태주의 음악 취향 요거에 집중하자고요. 네네 그럼요 집중해야 돼요. 노래 관련 질문만 뽑아서 좀 드릴게요. 네. 자 이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면요 네. 노래 제목부터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태주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된다 그렇다면 오프닝 곡으로 부르고 싶은 노래는 뭔가요? 하면 사랑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 그쵸 이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네. 될까요를 오프닝 곡으로 부른 이유가 부르진 않았는데 열게 된다면 부르고 싶어요. 아 왜요? 우리 팬들하고 이제 오래오래 가려면 팬들한테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군요. 사랑해도 되냐고? 사랑해도 되냐고. 손이 간지럽네. 좋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목소리가 살짝 미성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은 굉장히 또 목소리 톤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팬들한테도 또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콘서트 때 오프닝 곡으로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지금 깔리고 있죠 유리상자에 네. 사랑해도 될까요? 언뜻 이 매칭이 잘 될 것 같아요. 슥 좋아요. 네네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있죠. 좋다. 내 마음을 모두 가져간 그대. 귀 녹아요. 어머나. 더 하면 더 녹아버리겠네요. 그래. 진짜 감사합니다. 요거. 아닙니다. 달달하게. 네. 좀 의외의 선곡이기도 하네요. 네네네. 또 발라드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 또 보여지는 모습과는 또 다른. 네. 많은 모습을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 마음이라서. 네. 선택해봤습니다. 오정승님께서 네. 문이 열리니까요. 문이 열리네요. 오상희님이 또 오 멋있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지금 양신숙님께서 그러니까요. 사랑해도 돼요. 가능한 거였네요. 그렇죠. 됩니다. 되고 말고요. 저 봄타는 이런 느낌이에요. 네. 살살 녹고 달달하니 봄날에 나태주 씨께서 이거 커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한번 도전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원으로 내셔도 될 것 같고. 오호. 네. 좋습니다. 요거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이렇게 좋아요. 자 노래 좀 더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가져간 그대 참 많은 이별 참 많은 눈물
됩니다. 되죠? 돼요, 돼요. 사랑해도 돼요. 되죠? 예, 돼요, 예. 됐었네요, 됐었네요. 아, 진짜 살짝 아까 이렇게 따라 부른 나태주 씨가 따라 부른 목소리를 듣고 난리가 났어요. 어머. 김기정님께서 목소리가 넘나 달달해요. 녹는다 녹아. 이분은 이 들은 귀, 박경희님의 이 귀. 들은 이 귀를 안 파신다고. 또 김춘자님께서 60세 아줌마 맘을 녹여주네요. 또 신기숙님께서 태준님 목소리 혹시 꿀이에요? 토종꿀이죠. 토종이. 산지에서 네, 바로 맞아요. 갖고 온 토종꿀. 맞아요, 맞아요. 또 2929님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아이고. 다 하라고. 또 진짜. 하고 싶은 게 또 있으신지 좀 이것저것 여쭤볼게요. 저는 굉장히 많아요. 네,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싶고. 어. 네. 이렇게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또는 뭐 이렇게 뭘 타고 다니면서. 네, 그러면서 쫙 전국 팔도 돌면서 그 위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액티브하다. 네. 또 뭔가 이 기록을 또 세울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들고 네. 또 이 봄 타는 분들에게 네. 노랫말이 한 편의 시 같은 노래를 좀 추천해 주신다면 아 지금 많이 봄 타고 계시거든요 슬슬 네 맞아요 이 이거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장범준 씨의 네, 노래죠 네 맞아요 요 노래 이 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어떤 느낌을 좀 받았나요 그냥 되게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어떤 향 좋아해요? 무슨 약간 체리 향도 있고 체리 블라썸도 있고 약간 조금 시원한 향도 있고. 전 좀 시원한 향을 좋아해요. 비누 향? 네, 살짝 그런 거. 그럼 지금 팬분들께서 네. 지금 막 비누로 샴푸 감으신다고 지금 난리예요. 좋아요. 이런 경험 있어요? 약간 샴푸 향. 정수리 냄새 말고 아 그런 거 말고 샴푸야 제가 사실 태국에서 한 1년 정도 살았었어요 아 정말요? 네네네네 태국에서 1년 정도 살았었는데 네. 태국 이제 그 시내 이제 지나가면서 네. 갑자기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맡아본 향이 쑥 지나간 거예요 네네 네. 근데 그날 그 시내에 있는 그 이제 그 쇼핑몰 안에 네. 한국 아이돌 가수분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하는 그거였었어요. 그 향이 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향을 현지 분들이 뿌리고 다니면서 어머 웬일이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정말. 네. 그때 이런 비슷한 사연이 있었죠. 네. 실제로 이 인간의 샴푸향을 맡아본다고? 아 인간의 샴푸향? 사람의 어떤 연인의? 아니요 저의 샴푸향을 굉장히 많이 맡죠. 아이고 좋다 네. 안 넘어간다. 네. 이 노래 어떤 부분 특히 좋아하세요? 이 부분이 좋아요. 처음에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진짜 막 말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하루에 10번 머리 깎고 싶다 진짜. 그렇죠. 팬분들께서도 네. 정소라님께서 저는 빨래핀으로 머리 감아요라고. 어머. 제대로 빨래핀으로는... 제대로 감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에 그 어떤 것도 남지 네. 않게. 네. 아주 빡빡 깨끗하게. 정말 추천합니다. 저도. 또 박지은님께서 네. 태준님은 어떤 샴푸 향기 쓰시는지. 저는 조금 좀 시원하고 좀 꽃향기가 나는 그런 샴푸향 좋아해요. 그래요? 네. 직접 쓰시는 것도? 맞아요. 제가 쓰는 것도. 그러시구나. 네. 아유 이 노래 그러면은 향기롭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야, 어머나 아주 그냥 향기로웠어요. 네. 오늘 같은 날씨에 딱 떨어지는 그런 노래였어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봄 햇살 받으면서요. 네. 또 운동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많죠. 운동하면서 들으면 좋을 그런 또 에너지 막 뿜뿜하는 노래를 추천한다면? 힘내라 대한민국. 이거 본인의 노래. 나태주 씨의 네, 힘내라 대한민국. 제 노래입니다. 노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가 신나잖아요. 딱딱딱 힘내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쩌쩌쩌쩌쩌쩌쩌.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야. 다시 한번 희망을 품자 대한민국아. 에너지 뿜뿜하네요. 다시 한번 우뚝 일어서 보자. 너와 나의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운동 활짝 피는 운동 디딤돌처럼 올라가야 돼 계단 올라가서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계단 네 계단. 어, 오래 앉아 있었던 분들은 네. 어, 이 노래 들으니까 갑자기 어깨를 피게 돼요. 그렇죠. 어깨를 피게 되고 어. 네, 움직이게 되고. 어, 그쵸. 맞아요. 사지를 이렇게 쫙 뻗게 네. 되네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 그러니까 어깨도 피고 허리도 예. 피고. 예. 어. 야, 신납니다. 이거 홍지원님께서 네. 선곡의 장인이시라고 힘이 확 납니다. 그럼요. 어, 저는 있는,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어, 힘내, 힘내라 대한민국. 맞아요. 지금 딱 필요한 노래. 맞습니다.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있어. I can do it. 그럼 이 노래 들으면서요. 네. 여러분 운동 좀 하십시오. 예.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 네, 힘내라 대한민국 나태주 씨의 노래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아주 마음에 들으셨나 봐요, 지금. 마음에 아주 들었어요. 오정숙 님께서 피로 회복제 같은 곡이네요. 기분 좋아졌어요. 예스. 어, 진짜. 또 2509 님께서 태주 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태주 님도 날개들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또 이점래 님께서 역시 태주 님의 노래는 너무 좋네요. 힘을 내야 될 것만 같아요. 오호. 근데 진짜 이 막 힘들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막 퍼포먼스 하고 노래하면 힘이 엄청 또 소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죠, 사실은. 끝나고 나서 녹초가 되지 않나요? 맞아요. 사실 안 힘들다고 하면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지치고 힘들지만 네. 또 에너지를 그만큼 주시니까 박미숙님께서도 힘내라 대한민국 들었더니 없는 힘이 듬뿍 난다고 해주시네요. 와, 불끈불끈. 네, 윤수연의 천태만상 오늘 특급 손님 나태주 씨와 함께. 오늘 노래 얘기부터 뭐 여러 가지 진하게 한번 나눠봤어요. 오늘 한 시간 정도 네. 트롯 열차 탑승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사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고 그쵸?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래 대화하는 게 처음이죠, 네. 처음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네. 편했어요. 감사해요. 일단 사람의 마음은 편한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아, 또 편하게 편하게 해주셔서 오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가수한테 노래잖아요. 네네네네. 이 새 노래 홍보 다시 한번 강하게 해주세요. 네, 나태주의 이지 정말 따끈따끈한 살까요 여러분. 나태주의 살까요 노래 들으러 갈까요?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천태만사 윤수연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우리 또 러브 FM 윤수연의 천태만사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그런 하루 또 한 주 그런 연말까지 여러분 사랑으로 진짜 듬뿍듬뿍 가득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네. 느껴져요. 저는 또 이 광고로도 계속 나태주 씨와 함께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최현정님께서 태주님 짱이라고 짱. 보내주셨어요. 자, 참 아쉽지만 나태주 씨의 너는 내 남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안녕. 나태주 씨 안녕. 에러. 에러. 에러.